커피 이름을 한국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즉, 커피 메뉴를 말입니다. 커피 메뉴의 이름을 아주 걸맞는 우리말로 바꿔서 쓴 그런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커피 종류별로 그 특징을 잘 표현한 그런 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여러분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독한 놈으로 바뀌어 있네요. 에스프레소의 특징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말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메뉴, 우리가 많이 찾는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싱거운 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카페라떼는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하하하, 고소한 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고소한 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또 다른 메뉴, 마끼아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궁금합니다. 달달한 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달한 놈. 또 다른 메뉴, 카푸치노는 어떻게 바꿨을지 궁금하네요. 하하하하, 역시나예요. 부드러운 놈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부드러운 놈, 맞나요? 이렇게 커피 메뉴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커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감각이 뛰어나야 할 것이고, 또 우리말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력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카페모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카페모카의 우리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나셨나요? 그 커피숍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놈,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바꾼 커피 메뉴의 이름 중에서 끝쪽에 놈자를 붙였습니다. 이 놈자가 근래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욕설같이 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놈자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뜻이었습니다. 자자, 놈자자라고 그럽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에 이용한 이 자료는 어느 분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더니 저자가 얘기 중에 이 자료를 얘기하셨습니다.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굉장히 재미있고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관해 왔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필요할 때 활용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미있거나 중요한 것들은 서로 공유하는 것도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